네, 이집트는 지난해 외화가 부족해 국제통화기금의 추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화폐 가치가 또 폭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외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홍원기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11일 이집트 파운드화 환율이 하루 전보다 7% 이상 폭락해 달러당 30파운드 선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고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이집트는 외화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에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 조건 가운데 하나가 영구적인 변동 환율제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환율이 수직 하락했습니다. First, exchange rate and monetary policies will be focused on a permanent shift to a flexible exchange rate regime that would help absorb external shocks and rebuild reserves while gradually reducing inflation. 지난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이집트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외화가 부족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이집트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 국가로 수입량의 80%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을 비롯한 수입품 부족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موضوع الدولار ده وموضوع ان في كتير شركات ما بترضاش تنزل بضاعه لان البضاعه عنده لما بتقعد يوم او اتنين او تلاته بتزيد فده عامل لنا مشكله. 수입품 가격 급등은 외화 유출과 자국 화폐 가치 하락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대안으로 금을 찾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환율을 미국 달러화 대신 금 등에 연동하는 방안을 고심하면서 금 시세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هنا سعر في مصر سعر بيبقى اعلى سعر من السعر العالمي شويه لتضارب اسعار الدولار، انما وقت ما السعر بتاعنا يثبت سعر البورصه العالميه هيبقى قفزاته بسيطه جدا وتقدر تتداول فيه باطمئنان. 현재 이집트의 외화 보유액은 335억 달러,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하는 외채 규모는 420억 달러입니다. IMF에서 추가로 빌려온 30억 달러로는 발등에 불을 끄기도 힘든 상황.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 외화 부족이 한데 얽히면서 이집트의 경제를 위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